다음 주 5월 20일이 되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의료 현장을 이탈한 상태가 됩니다. 이에 전공의들이 금주 중 복귀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습니다.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전공의 여러분들은 근무지로 복귀하여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은 주변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용기 내어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5월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한 지 1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3개월 가까이 지속되는 전공의 집단행동에도 더 아프고 위급한 분들을 위해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의료 현장에서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여러분 덕분에 비상진료 체계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일부 의대 교수들이 4월 30일, 5월 3일에 이어 세 번째로 집단 휴진을 예고했지만 실제 의료 현장을 비운 사례는 극히 일부였습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진료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에 동요하지 않고 환자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의료진 여러분 덕분에 의료체계의 근간인 의사와 환자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현장을 떠난 의사 여러분들은 하루빨리 집단 행동을 접고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와 그 가족의 불안감을 덜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 5월 20일이 되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의료 현장을 이탈한 상태가 됩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공의는 수련 연도 내에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됩니다. 이에 전공의들이 금주 중 복귀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습니다.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전공의 여러분들은 근무지로 복귀하여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비상진료 운영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체 입원 환자는 평시 대비 감소한 후 증감을 반복하며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5월 10일 상급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전주 대비 3.1% 증가한 22,999명으로 평시의 69% 수준입니다.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88,561명으로 전주 대비 2.4% 증가하였으며 평시의 92% 수준입니다.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는 전주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5월 10일 상급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전주 대비 1.3% 감소한 2,819명으로 평시의 85% 수준입니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는 전주 대비 1.9% 감소한 6,843명으로 평시의 93% 수준입니다. 응급실 408개소 중 96%인 393개소는 전주와 동일하게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 산부인과, 외과 등 일부 중증 응급질환에 대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전주에 비해 한 개소 증가한 17개소입니다. 권역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내원 환자는 전주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5월 9일에 케이타스 1 내지 2의 중증 응급 환자는 전주 대비 6.2% 감소, 중등증 환자는 4% 감소, 경증 환자는
4.8% 감소하였습니다. 응급실 과부하 여부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비상진료 체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5월 첫째 주 응급실 접수 후 전문의 최초 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시에 24.7분에 비해 짧아진 20.2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응급실 평균 재실 시간은 187.3분으로 평시인 238.7분에 비해 짧아졌습니다. 다만 4월 이후 중등증 환자 증가와 의료진 피로 누적 등의 영향으로 응급실 부하가 조금씩 가중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의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지속 경청하여 중증 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 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10일 금요일에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포함하여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들도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료계와 언론에서 궁금해하시던 배정심사위원회의 정리 내용이 정부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공의 여러분들에게 체감되는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언론에서 개최한 그 좌담에 참여한 전공의는 의사로서 직업인으로서 소명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의 진심은 환자의 곁을 지키고 싶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은 주변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용기 내어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